모델 겸 아티스트 다니엘 홈입니다.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거 아니면 여기 레터링인데 기억이 잘 안 나요. 그냥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기념으로 한 것 같아요. 다 좋아해가지고 굳이 뽑을 수가 없어요. 다 베스트. 월스트는 있어요, 여기. 저 원래 패디가 한 학기 다녔다가 그 옷을 좋아해서 만드는 건 저랑 안 맞더라고요. 재봉질 하기 싫어서 그래서 바로 군대 갔어요. 단점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얼굴이 컴펌이 나도 타투 때문에 촬영이 캔슬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. 이런 촬영 한국에 많이 없어요. 외국에는 되게 많은데 기아 브랜드 광고 촬영하려 다 타투 때문에 다 못하고 있어가지고 유럽 쇼를 처음으로 하러 가는 계기가 타투 때문에 하이드 아크만이라는 디자이너가 있는데 여기 타투가 되게 좋았대요. 떠도는 사진 보고 이제 저를 찾은 거죠. 원래 1년 만에 저를 찾았을 때 조금씩은 해야 되고 타투는 패션이죠. 그리는 주의만 다르지 똑같은 그림인데 이제 어디에 그려지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좀 다 나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. 보면 다 꽃이 많아요. 꽃을 좋아해요. 여기도 하나 친한 형 죽었을 때 별로 의미 없어요. 굳이 모든 타투에 의미를 부여해서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자기가 좋아하면 하고 후회된 타투가 생겨도 그때 그 시절 추억으로 남길 수 있어서 저도 일부러 지우고 싶은 타투 커버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냥 간지나면 끝이죠. 그냥 간지나려고 하는 거잖아요, 타투. 아니면 좋아서 하거나. 감사합니다.